여름에도 여기는 뭐 시원하죠. 응. 물이 닿지도 않았는데 예. 여기 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시원해요. 아 여기 좋네요. 예. 자, 머리를 좀 감아야 되는데 어, 아. 물을 조금 이렇게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예. 아 머리 감으시게요? 예. 야, 아이고 머리 풀고 보니까 수치 진짜 풍성한. 와 진짜 많다. 그나저나 여름이라도 계곡물이 꽤 차가울 텐데 역시 뭐 젊음이 좋습니다. 오 야성적입니다 아주. 아, 아 웬 과유예요? 좀 너무 길기도 하고 소아암 환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받더라고요 머리카락을. 기왕 기른 거 네. 그냥 버리느니 이제 기부를 네.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예. 이 머리 기부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조금 오래 길렀습니다. 아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네요. 아 그냥 뭐 어차피 자라는 머리인데 그냥 뭐 버리느니 그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또 힘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로 20cm 정도.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이걸 갖고 오신 거구나. 네. 20cm 이상이 돼야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엔 그냥 기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길이를 맞추는 중이셨대요. 아, 한 요 정도만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 아, 충분히 2cm가 넘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뭐 이쁘게 자르지 않으셔도 되니까. 끌어만 주세요. 자릅니다. 예. 오, 잘랐습니다. 오, 아이고.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뭐. 자, 이만큼인데요. 예. 아이고. 예. 아우, 제 머리인데, 이제 좀 무섭네요, 보니까. 머리 한번 풀고 예, 다시 좀 묶게. 예, 예. 오! 아이고, 오랜만에 좀 짧아졌네요, 이제. 어, 근데! 예. 더 잘 어울리세요, 지금이.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뭐, 제 모습을 제가 볼 일이 없으니까는. 어, 근데 이 모습도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오. 그 배우 한석규 형님 있잖아요. 예, 예, 예. 한석규 씨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이름을 김한석규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조인성 버리고 이제 김한석규로. 적당히 해라. 아, 예. 적당히 해야지. 아, 알겠습니다. 아, 뭐, 가시죠. 예. 아니, 뭐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적당히 하겠습니다.